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그를 대적하던 세겜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근방에 있던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마다 데베스의 위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10km에서 20km 지점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하며 볼 때 아마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지역이었기에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언제나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비멜렉의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방법으로 그의 공격을 받고 망대에 숨어든 사람들을 세겜 망대에서처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을 지르기 위해 망대 문에 가까이 갔을 때 망대 꼭대기에 피신해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또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쟁의 방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던진 어처구니 없는 맷돌로 적장이 어처구니 없이 맞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70명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이와 같이 갚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요담의 예언대로 그의 악행을 저질렀던 세겜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 역시 한 여인에 의해 값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 친척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자 할 때 70명의 아들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약해 보이는 여인 한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 한 돌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했는데 불과 여인이란 원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고 또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맷돌을 맞고 치명상을 입자 그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자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항천룡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을 그는 명예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와 권력은 이와 같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인생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초소로 돌아갑니다. 싸워야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피를 쏟아내고 싸우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명분도 구실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투쟁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고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며 욕심은 항상 죄를 잉태하고 또 그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허망한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진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